딱 조금 일 먼저 올라. 어머 두 손 꼭 잡고 등산하세요. 알았어. 네, 평소에도 따뜻한 날은 봉화산에 자주 올라와요. 근데 이제 왕복 1시간 반 정도인데 걷는 거로는 한 만보 정도 돼요. 만보? 만보. 와, 만보 어렵진 어려워요. 산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네. 좋긴 하네. 전에 아플 때는 네. 사실 못 올라왔었잖아. 감회가 새롭고 너무너무 좋아요, 저도. 지금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데 예전에는 도대체 어디가 아프셨을까? 예전에는 제가 기름진 거를 좋아했어요. 평소에도 매운 거를 먹고 그러면은 위가 쓰리고 아팠는데 그날은 유난히 속도 쓰리고 미식거리고 막 어지럽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위암! 위? 아, 위암이요? 위암까지가... 그 소식을 이제 처음 듣고 나서 좀 하늘이 깜깜했었죠. 내 생각보다는 아이들 생각, 남편 생각, 미안하다는 생각이 먼저 났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들 생각이 제일 먼저 나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 아이들 결혼할 때까지 그때까지나 생명을 연장시켜주면 감사하다는 기도가 나오면서 절실해지더라고요. 아주 진짜 체력이 안 좋았었어요. 움직이는 거 싫어하고 살도 좀 쪘었고 계단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고 좀 이렇게 걷는 것도 좀 싫었거든요. 30분만 걸어도 좀 힘들고 근데 지금은 엄마 2시간씩 걸어도 괜찮고 요새는 산에도 운동하러 다녀요. 와, 진짜 농사꾼이시네. 쉐리만 봐서는 벌써 뭐 건강해지는 기분이 드는데요? 네. 진짜 건강식으로 드시네요. 직접 재배하고 직접 그걸 따서 드시고. 오, 그러니까 유기농 식단 좋은데요? 와. 그러니까 아프고 나서 식단에 변화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름진 거 많이 드셨다고 했는데요. 직접 키운 거라 그런지 더 신선한 것 같죠. 네. 뭐 운동에 뭐 챙겨 드시는 게 따로 있으시네요? 저게 건강 비결인가 봐요. 사냥류 단백질이에요. 근육이 부족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암도 잘 생기고 재발도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근육을 잘 유지해야 되잖아요. 근육을 키우려면은 단백질을 꼭 챙겨 먹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저는 위도 절제했고 나이 들수록 단백질 소화가 잘 안 돼서 식품으로만 단백질을 먹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화가 편한 단백질을 찾았는데 그게 사냥류 단백질이더라고요. 이렇게 먹으면 속도 편하고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점점 늘어드니까 하루라도 빨리 관리를 시작해야 건강하고 또 활기찬 노후를 준비할 수 있어 좋을 것 같아요.